실물 혹은 영상으로 만나야 그 매력을 알 수 있는 물고기. 오늘은 꼬리에 검은 라인을 가진 몽크오샤 호스트에 대해 알아봅니다. 국내에서 몽크오샤라는 물고기를 떠올리는 대표적으로 이 물고기가 떠오릅니다. 관상어로 소개된 지 오래되었고 저렴하고 튼튼하기 때문인데 이 친구가 몽크오샤라고 불린 까닭에 몽크오샤라는 이름이 통상명으로 아는 사람이 많습니다만 몽크오샤는 카라신과의 한속 이름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이 몽크오샤, 이 친구는 해외에서 통상명 레드아이 테트라로 불리며 학명은 몽크오샤 상테필로메네입니다. 이 친구를 국내에 처음 소개한 사람이 레드아이 몽크오샤라고 해줬어도 몽크오샤 속 물고기구나 했을 텐데 그냥 몽크오샤로 부른 까닭에 통상명화되었습니다. 이 친구의 정보는 여기서 만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은 몽크오샤 코스테입니다. 그냥 보면 뭔 은빛 갈치같이 생겼냐 할 수 있는데 이 종의 매력은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수조 내에서 쉽게 물려댕기는 군형 습성 때문인데 그 맛에 이 친구를 사육하는 것이죠. 이것을 보기 위한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최소 마리수와 어항 크기입니다. 최소 6에서 10마리 내외는 사육해야 이러한 습성 발휘가 됩니다. 두 마리를 넣어두고 왜 같이 다니지 않나 생각할 수 있는데 당연한 것이니 마리수를 넉넉히 넣어주도록 합니다. 몽크오샤 속 물고기들 중에 군형 습성이 있는 친구들은 비교적 유속이 빠른 곳에 서식하기 때문에 이런 습성을 집 수조에서도 즐기려면 수조에 적절한 수류를 만들어줘야 합니다. 수류가 부족하거나 거의 없는 환경에서는 일반 물고기처럼 각각 헤엄칩니다. 그리고 당연히 헤엄을 치고 놀 수 있는 가로 길이가 최소 60cm는 되는 어항에 사육해야 하겠죠. 최대 크기가 좀 있는 물고기이기 때문에 너무 작은 수조에서는 겁을 먹어 원래의 습성대로 활동하지 못합니다. 모든 물고기를 사육할 때는 어항의 크기가 최우선시 되겠습니다. 유건 물고기와 어항 크기 편에서 다루겠습니다. 수조의 중 상층에 머물면서 수류 타는 것을 좋아하는 만큼 수조에서 놀면서 점프도 은근히 하기 때문에 수위를 조금 낮춰주는 편이 좋습니다. 엔젤피쉬 등의 별도 몰이고기가 없어도 군형을 곧잘 하기 때문에 군형을 위한다면 몰이고기는 넣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실 몽크오샤 속이 핀 니퍼 성향이 조금씩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 때문에라도 엔젤피쉬 등 핀이 긴 종과의 합사는 좋지 않습니다. 기본적인 몸통의 색상이 은색빛이기 때문에 정통 알록달록 수초어항이나 RGB 조명보다는 미크로소리움, 로터스, 발리스네리아 등의 초록 스타일의 수초어항이나 비오톱 스타일의 하얀 조명 아래에서 그 매력이 더욱 발휘됩니다. 고향은 브라질은 상프란시스코 강입니다. 수명은 5년 내외이며 최대 크기 6cm 내외로 자랍니다. pH는 약산성 6.0에서 약알칼리성 7.5 범위가 좋고 이상적인 수온은 22에서 28도 내외입니다. 크기가 커질수록 존재감이 발휘되는 종으로 몽크오샤 특유의 넙대대한 체형으로 변화되어 존재감이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성어급이 되면 체형으로 암, 수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수컷은 체고가 낮고 납작한 느낌이 드는 반면 암컷은 체고가 높고 배꼴이 넓어 어렵지 않게 확인됩니다. 인공번식은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었으나 동남아에서 인공번식에 성공했기 때문에 머지않아 착한 가격으로 만날 수 있을 거라 예상됩니다. 잡식성 어종으로 모든 종류의 먹이를 가리지 않고 먹습니다. 건조 사료 위주로 피딩하면서 간간이 냉동장구벌레 등을 피딩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애니몰로 물생활 백과사전 몽크오샤 코스테 편이었습니다. 사육 정보가 궁금한 종에 대해 댓글로 달아주시면 우선적으로 영상을 만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